그리고 결국에 이 토하는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걸로 딱 얘기해 줄게. 자, 결국 토하는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몸 속에서 답답한 압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목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이게 돼야 잣도 모르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던 목에 힘을 빼라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과정들이 끝나야만 할수 있는 게 바로 목에 힘을 뺀다야. 무조건 학원 가면은 목에 힘을 빼라. 그니까 어떻게 빼는 건데요? 목에 힘을 주지 마. 이런 미친 온갖 삽소리야!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것. 어차피 노래를 하면 어딘가는 조여야 한다. 이걸 모르니 항상 목을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서 점점 멀어지는 위치들을 조이는 법을 알게 되면 목은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 연습, 저번에 뿌리 연습을 해갖고 호흡 연습을 존나 해놨잖아. 그러면은 이 연습을 해놨으면 거기에다 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토하는 느낌에다가 흐나 하, 흐, 하, 흐, 하 이걸 해갖고 이제 길게 내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하, 흐, 하, 해, 히. 그때 이 토했던 하는 그 위치에다가 집중을 딱 해줘서 하 붙잡고 있으라는 거지. 붙잡아갖고 내가 살짝 노래를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붙잡고 있을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자, 붙잡고 있는다. 들어봐.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우워우. 딱 들어도 어때요? 야가 아니면서 야 이런 느낌인 거야. 딱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아름다운 나 비가 피히흐흐흐 나는 아름다운 나비. 딱 붙잡고 있는 느낌인 거야. 자, 그거를 알고 자, 들어볼게요.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그죠? 노래하며 춤추는 딱 붙잡는 거 어떻게 하죠? 나는 아름다운 나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힘겨울지도 몰라. 힘겨울지도 이런 느낌 들리죠? 자, 봄바람이 불. 봄바람이 불어오면 자, 그래서 날개를이 어때? 날개를이야, 날개를이야. 날개를 흘 이런 느낌이죠.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아름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위치에다 대고 전부부터 끝까지 할수 있으면 정말 좋지. 근데 어쨌든 이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자극 자체가 워낙 강한 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가 낼수 있는 음보다 조금 높거나 아니면 딱 내가 낼수 있는 음들 정도에서 압력은 확 느껴지는데 조금 낮아질수록 압력을 못 느껴. 근데 어쨌든 습관적으로 자꾸 이 토하는 느낌이라든지 느낌을 자꾸 압력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서도 이 압력을 이제 붙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뭘로 들어볼까?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 어때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 느껴지지? 떠나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 느껴져? 처음에서도 붙잡고 있는 거야 뭐 그래 애국가를 내려다보면 동해물과 가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이제 노래 느낌이 너무 답답해지니까 붙잡는 위치에서 호흡을 조금 놔주는 것뿐인 거야. 이해돼요? 내 곁을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잡아볼 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잡고 있는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요 뭐 양희연님과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 얘가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결국에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제 뿌리 연습했었어 저번 시간에 그치? 뿌리 연습을 했었어. 그래서 이번에 뭐 한 거야? 뿌리와 이 줄기로 나가는 그 중간이었던 토하는 느낌으로 그 위치를 딱 잡아주고 우린 줄기인 하 목구멍이 열려있는 길 하 그래서 호흡이 나와서 이 줄기 중간에서 꽉 잡아주는 압력을 줘서 이 줄기는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하 이게 소리가 센 하가 됐든 소리가 약한 하가 됐든 중요한 거는 얘가 마치 중간에 있는 밸브처럼 딱 잡고 있다라는 거지 하 길을 걷다가 멍하니 바라보면 얘가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야 감사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내가 지금 보여줬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내 아름다운 사랑마 여전히 나는 네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갈 그대 가슴에 내 작은 기억 하나만 똑같아. 자, 어쨌든 오늘 내용 다 알았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